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샘입니다. 미술 임용고시를 가르치고 있고요. 디자인 공예과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술을 가지고 맛있는 이렇게 레시피로 해서 이론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미술랭 가이드. 우리가 여행 가면 맛있는 맛집 찾아가는 미슐랭에서 차용했습니다. 차용한 거 숨고지 마세요. 포스트 모던 미술에서는 차용도 좋은 전략과 방법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좋게 봐주세요. 자, 이어져서요. 오늘이 이제 교과서 분석 네 번째가 되겠고 감상과 비평학습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과서 분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건데 우린 지금까지 2015년 개정된 중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공통 선택, 모두 다 포함되는 거에다가 이제 오늘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좀 더, 좀 심화된 과목에서 감상과 비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양화는 어떤 방법으로 감상하고 비평해야 될까? 교과서를 이렇게 캡처를 뜨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뿌옇긴 한데요.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 삶에 대한 철학이 동서양이 다르다. 서양 같은 경우는 해양 문화, 동양 같은 경우는 평원, 평지 문화. 그래서 평지에서 농사, 농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다수 동양인들은 자연과 순응하게 되죠. 반면에 해양문화, 해양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을 거스리고 자연을 이겨내고 자연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사고와 함께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연과 대립되는 그러한 사고가 생기게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작품을 바라보는 비평 관점도 다르고 작품도 달라지죠. 네. 자, 일반적으로 동양의 그림은요, 자연과의 조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요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려면 산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관점으로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 산의 본질을 그릴 수 없다가 바로 동양적 사고이죠. 그래서 그림 속에 사회적인 이념적인 철학을 담는 경우가 많다. 예로부터 이러한 동양회화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해서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화가 사역이 제시한 화육법 비롯한 다양한 비평 이론이 활용됐다. 그래서 화육법은 비평을 하면서 등급까지 되기 때문에 품등론에 속합니다. 품등론에 속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위진남북조가 되겠고 이후에 당이 되겠죠. 위진남북조 시대에 회화가 있고 화론인데 첫 번째가 고개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전신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종병. 화산수설을 통해서 산수화론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역이죠. 사역의 화룡론. 그래서 고개지하고 사역. 종병은 이제 산수화로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두 사람이 바로 이제 품등론이 되겠고요. 이 품등론의 기초가 되어서 여기는 전신론, 여기는 기운론. 이것이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주경현, 그 다음에 장원원, 등등으로 이어지는 사품등론,
오, 품등론 이렇게 자꾸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품등론의 출발점이 바로 고개지 사역 유진남북주시대다. 이러한 부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전신론의 전신사상이라고 하죠. 전신은 정신을 전한다. 용어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동양화론을 그릴 때 인물의 정신과 마음까지 담아내야 된다. 중국의 동진, 고개지, 추상에서 전신. 그런 방법으로 이형사신. 터럭 하나 틀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바로 형사를 중시하는 형사론이 됩니다. 김용서, 여기 범인 잡아가세요. 형사. 아니, 그런 것 같지만 그 형사가 아니고 형태를 사진처럼 옮겨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는 형상으로서 정신을 그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의 그 넷째적인 본질, 정신, 덕성, 인품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즉, 정확한 관찰자와 치밀한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정신성, 요게 바로 천상 묘득이라고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상의 관찰, 대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 그 다음에 경험, 그래서 그 인물의 정치까지 담게 그리는 것, 그러면 이형사신 1번, 천상묘득 2번, 그리고 마지막 인물의 뭐 눈동자, 부전목적, 눈동자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신론입니다. 그래서 정신론은 형사론, 형신론 중에서 형사를 중시하는 론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서술형 주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 바라고요. 여기 이형사신과 천상묘득, 부조목적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초상에서 눈 여기 있다. 그쵸? 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저 정면을 똥으로 응시하는 인물의 눈초리, 눈의 동공도 섬세하게 묘사했던 전신눈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 그래서 조선 이체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이에요. 정면과니까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부분 사실적인 묘사, 그 다음에 훈연법 육리문 사용, 이런 것들이 다 18세기 조선 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화육법, 조금 전에 했던 사역이 저술한 고화품록, 화론, 그래서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물상영, 수류부채, 경영위치, 전유모사, 이것 전부 다 서술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겸재정선,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산 아래 나무와 숲, 자욱한 안개구름, 위쪽으로는 인왕산의 거대한 바위, 고원법 생생묘사에서 화면을 기운생동 표현했다. 여기는 고원, 여기는 평원, 여기는 심원, 이렇게 되죠. 특히 이런 부분도 심원 부분이 일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대상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 이 전통 동양 회화의 모토이자 추구점이라면, 이 본질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시점을 옮기면서 그래서 이동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시점은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여기 이제 이제를 펼쳐놓고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고정 시점, 서양화의 고정 시점이라면 동양 회화의 작가는 이동 시점, 자기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도 다녀보고 와서 이걸 환하면 모두 다 집어넣는 이동 시점. 그래서 흩어질 산점 투시, 이것이 전통 동양 회화에서의 대상의 본질을 묘사하는 방법,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반대로 서양은 고정 시점, 일점 투시가 되겠죠.
그렇죠? 선언금법.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린 동양 회화에는 그림에 이렇게 기운이 있어야 되고 골법 용필, 응물 상형, 수류 부채, 경영 위치, 전이 모사가 모두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가 바로 사역의 화육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서화 동법 정확하게는요. 서화 용필 동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대로 흘러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위진 남북조 고개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볼게요. 위진 남북조 고개지, 그 다음에 종병, 사역으로 이어지는 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당대의 주경현, 장원원 등의 품등론. 이렇게 되는데, 이 장원원 하고요. 그 다음에 오대로 넘어가고, 북송으로 넘어가고, 남송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어지는 원대, 이때 유명한 조맹부, 송설 조맹부가 함께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서화용필 동원인데요. 장원원은 서예와 화는 그리는 방법이 같다 에서 머물렀다면 조맹부는 서와 화가 수지 서화 본래 같다. 그래서 방법뿐만 아니라 본래가 동이다. 원래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한 걸음 더 나아간 서화용필 동원이 됩니다. 네. 글과 그림은 같다. 서화 작가의 정신적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같은 근원에 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글씨를 다 쓴 사람은 능숙한 필치로 그림도 잘 그린다. 그래서 비백같이 주서같이 영자팔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린다. 영자팔법은 서인데 영자팔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자, 미술 비평입니다. 요거 이제, 1984년에 제시했던 DBAE라고 하는 이해중심 미술교육 학자 중에서 펠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까지도 잘 아주 중요하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비평 방법인데요. 반응. 요것이 원래 펠드만은 기술,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해석, 판단, 요렇게 제시가 되었죠. 이러한 단계들을 기초로 많은 학자들이 비평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단계를 꼭 외워두시고요. 이 단계별로 물어보는 질문은 무엇 무엇이 있을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술하는 것, 중요사 원리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담겨있는 의도와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렇다면 그림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용이 여기 반응, 앤더슨의 반응, 게이건의 반응, 그 다음에 서술, 그 다음에 해석, 판단,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써져 있는 교과서 같아요. 이 교과서는 펠드만 걸 좀 응용해서 자, 이중섭 중요한 작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1번 펠드만의 방법대로 이대로 한번 질문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
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포인트, 미술 비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펄드먼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전통화에서 화육법을 봤습니다. 기평과 서술형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비평 방법 중요 작품으로 대입시켜서 반복하거나 복습하거나 작성해보는 거. 특히 질문. 요거 중요하겠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펄드먼 오늘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앤더슨, 그 다음에 게이건, 서로 다릅니다. 펄드먼 같은 경우는 매우 객관적이고요. 객관적, 네, 그 다음 매우 선형적입니다. 매우 일직선상으로 이어지죠.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순차적입니다. 그러나 앤더슨과 게이건 같은 경우는 펄드먼과 좀 다르게 개인적인 반응을 일부 옹호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다르겠죠? 순서가 다릅니다. 각각의 순서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비평 우선 암기하자. 이 순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요거 정리 좀 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펄드먼만 해서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좀 다른 걸로 보시면서 우리가 게이건과 앤더슨도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미술 이론 짧지만 알차게, 재밌게, 맛깔스럽게 했나요?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좋은 말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술링 가이드 정샘이에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